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새해에는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한 해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주의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원교회 대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그리고 이제 2019년 새해 첫 주가 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새해 첫날 창세기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창세기 1장 중에서 20절,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물고기와 새를 통한 교훈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새해 첫날에 이 말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장 20절, 21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 말씀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장 21절 끝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들이 이제 하나님이 바다에 물고기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 아주 좋게 여기셨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들이 나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1장을 배워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좀 배울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다고 선언하신 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선이 있고 악이 있는 세상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그러니까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다고 선언하신 것은 좋은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기준인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기준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는 왜 믿어야 되느냐?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냐 하면은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 하면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맞지 않으면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장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971페이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인간이 타락하면은
악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합니다.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하다 그리고 광명한 거 보고 캄캄하다 하고 쓴 것을 보고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보고 쓴 것이라고 하는 그들은 화가 있다. 여기에 지금 가치관이 완전히 확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도대체 애완견이 중요한 것인지 사람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동물당도 이미 오래전에 생긴 거 아시죠? 그 동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당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또 지렁이를 또 죽이면 또 벌금을 또 물더라고요. 지렁. 그 농사 지을 때 지렁이를 함부로 죽이면 골치 아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은 죽여서 피는 쏟고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가치가 큰 겁니까? 사람이죠.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 낳고 이성 없는 짐승이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이 중요한지 짐승이 중요한지 꽃이 중요한지 사람이 중요한지 어느 사람은 막 화원을 경영하는데 꽃을 조금 망치게 했다고 막 그렇게 막 역정을 내고 막 사람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요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선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더 효자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훨씬 더 무식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선언한 것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악인 겁니다. 그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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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만들어질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처음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초의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지구는 물속에 있었던 겁니다. 혼돈, 뒤죽박죽입니다. 공허, 생명체 하나도 없고 텅 비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고 그리고 깊은 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지구에 하나님이 6일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는데 이 지구가 조금 조금 변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실제 사건인 동시에 우리 영혼 속에 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4장이 말씀하시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의 모습이 우리 영혼의 모습이고 우리 마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 받기 전에 우리는 인생이 혼돈입니다.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공허, 텅 영혼이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생명체가 없고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항상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안정이라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지구가
점점 아름답게 바뀌어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질서가 잡혀가고 텅 빈 지구에 생명체들이 꽉 세워지고 바다의 육지가 구별되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물의 아래 물로 갈라지고 이 지구에 식물이 생기고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고 하늘에는 새들이 생기고 이 지구상의 생명체로 꽉 채워지고 제일 나중에 사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어질 때 좋아했던 것처럼 또 주님이 최고 좋아하신 것이 뭐냐면 이 지구가 지구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됐을 때 생명 얻은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좋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질서가 잡히고 정돈돼갈 때 그걸 보시고 좋았다고 하시고 이 생명 없는 지구에 생명이 생기고 생명으로 점점 더 충만하게 될 때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바다에서 육지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신앙이 굳세지고 강건해지고 견고해질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을 잠깐 봅시다. 창세기 1장을 다시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점점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사람답게 돼갈 때 부모님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탄생하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는 생명체로 꽉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의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의 생명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새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보고 새들을 보면은 아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도 피라미 하나를 못 만듭니다. 멸치 많이 잡수시죠. 그런데 멸치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왜 멸치라고 했는지 아시죠? 이게 멸자가 멸할 멸자입니다. 멸치는 이게 잡아서 물 밖에 갖다 놓으면 빨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멸치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빨리 죽는다 그 말입니다. 멸치. 물 밖에 갖다 놓으면 빨리 죽기 때문에 멸치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멸치 한 마리도 못 만들잖아요. 우리가 물고기를 보고 새를 보면은 아, 이거 하나님 만드셨다는 게 정말 실감이 많이 납니다. 제가 여수에 갔을 때 여수에 아쿠아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경을 한번 갔는데 그게 글래스 피시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우리 글래스 피시 그런데 그 물고기를 보니까 속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뼈도 다 보이고 내장도 다 보이는데 그거 잘 보면은 그 뒷면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물고기 뒤가 보이는 거예요. 투명하니까 그 뒤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막 아주 한참 뚫어지고 봤는데 그 뒤까지 신기하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싹 보이는 물고기들 하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NHK 방송에 그거 나오는데 날치가
물 밖에 탁 나와서 45초간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45초간 날면은 그거 그 물고기입니까? 새입니까? 아니, 날치가 그렇게 45초간 날더라니까요. 그 촬영했습니다. 그전에는 42초가 최고였는데, 이제 45초까지 나는 거. 그리고 물고기도 참 희한한 게 많습니다. 그 앵글러피시라는 물고기는요, 깊은 바다 속에 사는데 등을 켜고 심해를 다니잖아요. 너무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고 다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고기 중에 워터독이라는 물고기 아시죠? 워터는 물이고 독은 개. 물속에 있는 개인데 요거 그 물고기가 사람 따라다녀요. 쓰다듬어주면 좋아하고. 뭐 그래서 주인이면 따라다니고 그 주인에게 그러니까 귀여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서 그런데 그 사진은 마셔요. 너무 비싸더라고 보니까 수백만 원 하는 물고기인데 그런 돈이 있으면 세계 선교해야죠. 그러니까 또 니프티아라는 열수궁에 사는 곳은요 화씨 700도 섭씨 한 400도 되는 데서도 살고 있습니다. 별게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대구는 물고기 대구는 한 번에 900만 개 정도 알을 낳는답니다. 900만 개. 가자미류는 150만 개, 고등어는 약 50만 개 정도 알을 낳는데 한 쌍의 청어에 의해서 번식되는 양을 그대로 둔다면은 불과 몇 년 후에는 대서양을 꽉 메울 수도 있답니다. 잡아먹히니까 다행인 거예요. 알을 그렇게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도 보면 희한한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메기를 연구 많이 하잖아요. 왜? 지진 오는 것을 메기가 굉장히 빨리 알아차리잖아요. 지진 오는 것을. 그 동경 대지진이 있을 때도 그 1000m 밑에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제 어부들에게 잡히고 난 이후에 동경 대지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다가올 때 물고기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별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일본의 그 뉴스를 보니까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다이오 구소쿠무시 발음도 어렵죠. 다이오 구소쿠무시 구소쿠무시라는 그 물고기는 이게 33cm 정도 되는데 이게 안 먹는 것으로 유명한 장기간 먹지는 않는 거예요. 7년 동안 안 먹었는데 어느 날 오징어 세 마리, 오징어 다리 세 개를 먹었다고 일본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7년 만에 구원받았다 이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아주 신비한 물고기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물고기 중에 낚시하는 물고기도 보셨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낚시 같은 걸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가까이 오면 탁 잡아먹으리잖아요. 별걸 다 만들어놨습니다. 새들을 또 하나님 만드셨는데 북극제비 갈매기는요 이게 남극까지 왕복을 하는데 1년 동안 왕복하는데 그 거리를 보니까 연간 7만 900km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랙폴 워플러라는 그 조그마한 새는 2, 3일 만에 논스톱으로 날아가는데 2,700km를 한 번도 안 쉬고 날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구남조라는 새인데 얼마나 빨리 날아가냐, 얼마나 빨리 날아가냐 하면 시속 4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라서 사람에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남에 가끔씩 이렇게 머무르기 때문에 구남조라고. 그리고 하나님 별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요. 이 물고기 새를 통해서 창조주의 솜씨를 보게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그 창세기 1장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물고기들이 번성하고 그 힘차게 탁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다는 세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을 때는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훈을 위해 만들어 놨습니다. 이 바다라는 세상에, 요동하는 바다라는 세상에 그 온갖 종류의 어족과 물고기들을 성경에서 이 어족을 사람이라고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어부라고 표현한 경우가 많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세상에 이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탁 얻어서 힘차게 움직이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범죄하기 전입니다. 자, 아담 이래로 인간은 전부 다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됐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자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너는 흙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났지만은 사람이 거듭날 때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고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 보실 때 너는 흙이니 흙에 불과한 거예요. 죽은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흙덩어리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너는 흙이니, 구원 받은 사람은 산자고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은 물고기라면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물고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힘차게 움직이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좋았더라. 아담만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났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는 거 아시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는데 그 아이가 살리심을 받을 때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죽은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살았는데 그 일곱 번 재채기를 할 때 엘리사는 기뻐했을까요? 기분 나빠했을까요? 자기 옆에서 재채기를 일곱 번이나 하는데 재채기가 좋아요, 나빠요? 옆에서 재채기 할 때 기분 좋아요? 근데 엘리사는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왜?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죽었던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살아날 때 그 재채기는 생명의 소리이기 때문에 기쁜 거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울어대치는 소리가 얼마나 이쁩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한 사람이 생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볼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벽돌이라 하지 않고 산돌이라고 했는데 돌 특징은 다양하잖아요. 돌 모양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달란트와 재능이 다 달라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물고기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각양각색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은 물고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살을 거스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이 메미오 사건 때, 그 태풍 메미오 왔을 때 제가 강원도에도 아주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저희 집 앞에 50cm라는 이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제 동생이 꼭 이렇게 통과할 때, 그러니까 다리를 통과할 때는 분명히 자동차 하나가 지나갈 만큼 그 정도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물이 막 너무 크게 다가와서 다시 커버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집으로 올라가고 와보니까 다 잠겨버린 거예요. 사방 전체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돼서 이제 전봇대 옆에 차를 이제 세워두고 이제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이제 전봇대 위에 이제 물이 더 차오르면 전봇대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차를 세워두고 그래 불안한 그 상황인데 밤입니다. 근데 이제 차 쪽에서 이제 이렇게 누가 신호를 이렇게 가지고 차 버려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살아났거든요. 살았는데 그때 저희 동네 거기에 통나무들이 날아와가지고 집을 다 부쉈거든요. 부쉈는데 저희 집하고 또 한 집인가는 안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통나무는 등체가 크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에 떠내려 가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요, 아무리 물이 세게 내려와도 이게 거스리는 힘이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건 참 신비한 겁니다.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 유행을 따라 풍조를 따라 그냥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만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고 물고기들을 보시고 조와 따라 생명을 얻은 물고기들이 물살을 헤치고 가는 걸 봤을 때 보시기에 조와 따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풍조를 거스리고 살아갈 때 보시고 조와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세상이 훨씬 더 타락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세상 풍조는 빠르게 변하고 안 좋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강팍해지고 구원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행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 바이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하게 됐습니다. 자고 깨어보니까 유명하게 된 겁니다. 시인인데. 근데 그 사람은 발 하나를 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바이런이 유명해지니까 그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엇인가 싶어서 그래서 바이런 때문에 지팡이, 영국 신사들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게 유행이 돼서 영국 신사 하면 지팡이잖아요, 지팡이. 바이런은 자기가 다리가 불편해서 저렇기 때문에 지팡이 짚고 다녔는데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 봐요. 세상은 기준이 없는 세상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당시에 멋쟁이 에드워드라는 황태자가 실수로 단추 하나를 안 채우고 다녔거든요. 그게 무엇인 줄 알고 다 그냥 단추 하나 안 채우고 하는데 남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보세요. 다 텔레비전 따라 유행 따라 그래서 가장 잔인한 여왕이 유행이라고 그냥 뭐 수백만의 추종자들이 유행 따라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소수 부족 중에 술마족과 물시족이 있는데
그 여자들 입 보셨죠? 입 보시면요. 왜 그 접시 같은 걸 달고 있는지 뭐 기억나세요? 그 어릴 때부터 입을, 입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접시를 가능하면 큰 거 하는 여자가 미인인 거예요. 미인. 그러니까 이제 왜 그냥 하나님 만들어낸 입술을 그냥 두면 되는데 이걸 왜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어떤 부족은요, 목을 늘리는 부족 보셨죠? 목을 아주 길게 늘리는. 그냥 목을 두시 왜 그 길게 늘려가지고 가능한 목이 긴 것이 그 이제 미녀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저는 의인은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심기워진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기워진 나무니까 딱 고정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냇가가 원래 히브리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역본에도 리버즈 강들 이렇게 시냇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공수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에서 시냇를 끌어들여서 온갖 종류의 시냇를 끌어들여서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인공수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심어놓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겨는 바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에도 보면은 칼 막스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이론. 그게 막 대학을 풍미해서 뭐 매번 막 모였다면 막 세미나 하는데 그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 놓고 계속 공부하고 우리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학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학설도 유행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다니는 게 그 세상 풍조와 바람, 여러 바람들이 부는데 그 바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남이 장에 가니까 장에 가는 식입니다. 열심히 배우긴 배우는데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겨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는 결국은 싹싹 모아서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고기들이 생명을 얻고 물살을 거슬리고 가는 걸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차게 살아갈 때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가정에 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실 때 그게 거스리고 세상을 거스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생명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을 보면은 티그리스 강을 따라가도 1080km라고 합니다. 유브라스 강을 따라가면 1000km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0km 넘는 곳을 간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뒤로 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내서 이집트 열 가지 재앙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하고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게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물살을 헤치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볼 때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거예요.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신명기 25장 보면은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인데 직언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며느리 둘을 얻게 되는데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과부만 셋이 됐습니다. 나오미는 훌륭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공고하시고 베들레헴을 축복했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며느리 둘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젊으니까 재혼해라. 나 따라가면 소망 없다. 그래서 며느리 둘 룻과 오르바가 있는데 오르바는 입 맞추고 그 신과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시어머니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물론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 모압 땅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저주받은 데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떡집에 해당되는 베들레헴으로 올 때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룻기 1장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기르시아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고 보아스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냐 없냐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생명이 없다는 증거가 뭘까요? 세상에 떠내려가고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면 그게 생명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참 신비한 겁니다. 그 딱딱한 땅도 뚫고 올라오는 거 봐요. 바위 사이를 삐죽고 올라오는 거 봐요. 이게 생명이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 참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은 대략 한 16살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습니다. 왕에게 당했지 않습니까? 왕의 진비가 주어져 있지만 그게 레위기 11장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왕의 진비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굳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결심을 딱 굳히고 세상을 거스리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정말 총애받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서 너무나도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관 대작이지만은 그 높은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와서 기어코 성벽을 만드는 것 봐요. 에스라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페르시아 그 나라를 등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들을 세울 때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을 거스리는 모습이고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에스라 7장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7장 719페이지입니다. 7장 1절 이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실기야의 증손이요.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율법의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이제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12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120일 동안 걸려서 그 많은 위험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을까요? 그는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주셨고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줄을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비록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세상에서 영광이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할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깨우쳐야 되겠다는 그 결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먼 곳을 갔던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살이었을 때 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니까 아주 대단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이집트의 보물을 움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싹 뒤로 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즐겼다는 겁니다. 왜? 그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용감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뭐냐 하면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물고기가 그리스 말로 익투스인데 요걸 이제 그 암보리를 단 겁니다. 그게 이제 익투스인데 요걸 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에 암보리 따면은 익투스가 되는데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물고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라는 세상에서 사람을 오족으로 표현하고 물고기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들은 물고기 중에서는 좋은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 보면은 비실비실하는 물고기도 있죠. 심찬 물고기도 있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데 연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방류되면 몇 년 후에 정확히 위치로 돌아옵니다. 연어가 물살 거스리고 올라오는 거 보셨죠? 대단합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물고기를 청새치라고 하는데 제가 바다 밑에 조사하는, 바다에서 조사하는 거 봤는데요. 배 타고 나가서 청새치 그걸 낚시 딱 해서 딱 낚시로 걸어서 릴이 풀리는 속도를 가지고 딱 계산하는 거 봤는데 130km입니다. 바다 속에서 130km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요. 굉장한 신비세인 겁니다. 우리가 이 새해 세상이란 바다에서 이 세상에 세상 풍조를 거스리고 살기 위해서는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 전서 16장이 말씀하시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믿음은 여자도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아가서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술람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를 칭찬하셨습니다. 위와 아래 이가 고르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 영적인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서 자랄 때 음식을 잘 먹을 때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잘 먹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맨 군것질을 하고 건강이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갓 태어나면 젖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젖을 먹고 또 성경 말씀이 밥도 됩니다. 딱딱한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만나를 거두어서 빻아서 요리해서 만나를 잘 먹는 사람은 강건하게 돼서 40년 광야 생활을 힘차게 살아가는데 40년 광야 생활 중에 병든 자, 약한 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먹었거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만 이제 해 뜨고 나면 없어요. 게을러지고 에이 만나 귀찮다고 안 볼까 하면은 그러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병들고 병들면은 암말의 군대가 잡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암말은 육신의 그림자인데요.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육으로 난 것은 항상 육이기 때문에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육을 이기려면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은 그러면 심차기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인들, 종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 종이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때제때 먹는 사람은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 아주 힘이 센 물고기 있잖아요. 연어도 힘이 센 물고기는요, 그 물살을 거스리고 높은 데도 탁 치고 올라가는 거 보셨죠? 우리 세상 풍조가 얼마나 그 막강하게 밀려오는데 이걸 이기려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면 헤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138편입니다. 2절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놓은 것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음이시오리라. 성경의 한 획을 천지와 비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획수만큼 천지가 많아도 성경이 더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성경 밑에 내려가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바라시면은 말씀에게 얽히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면 그 말에 얽히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받게 해도 물로 심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번복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주겠다고 하면은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일단 말을 바라면 그 말이 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 때문에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 속에 자신을 얽어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대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 밑에 내려간 건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복습하고 배우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영혼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우주는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했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도 말씀인데 살아있는 내 영혼을 붙잡는 것도 말씀이고 내 영혼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나를 바꾸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장려하고 영혼을 강하게 하고 속사람을 힘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중에 힘이 있는 물고기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새해는 작년보다 살아가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물살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이걸 거스리려면 힘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11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의 11장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이 있는 것의 그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물고기 중에서 주님께서 정하다고 이기시는 것, 먹을 만한 것을 거룩하게 보시는 것이 여기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이 바다라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정하고 부정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정한 물고기와 똑같은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하다. 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비늘이 없는 물고기와 있는 물고기가 다른데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의 압력을 잘 견뎌줍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세상의 압력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압력이 훨씬 강해지는데 그래서 비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비늘.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물체에 부딪히면 깊은 상처가 생기는데 비늘은 방패역에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옷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한 비늘처럼요.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갑옷 중에서 제일 좋은 갑옷이 고생할 각오하는 갑옷이 아주 좋은 갑옷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그 말씀대로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사람, 고생하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갑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기를 각오한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주님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이게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마귀는 에베소 6장에 말한 대로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악한 자 마귀의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의 불화살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갑옷을 입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즘 보세요. 이성에 대한 불화살이 얼마나 많아요. 정조를 안 지키잖아요. 돈이라는 막 화살이 막 날아옵니다. 양심을 조금만 굴복하면 굽히면 막 횡재받는 수가 생기잖아요. 양심을 조금만 굽혀 수지 맞는 수가 생기잖아. 그게 불화살이거든요. 몰래 성적으로 죄 지어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명예에 대한 불화살도 날아오고 그 다음에 막 자식 문제, 막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집안 문제, 막 경강 문제, 별 문제들이 막 날아오는데 어떻게 이길까요? 그러니까 갑옷을 딱 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가지고 탁탁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기록되어서 돼. 그리고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는 겁니다.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인데 그래서 인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쯤에서 내가 왜 사는지를 목적을 아주 확실하게 해야만 정한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특대는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푯대가 확실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눈이 성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찾아볼까요? 여기 누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눈이 나빠지면, 눈이 캄캄해지면 자기도 어두워지고 주변도 어두워집니다. 그처럼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성하면이라 했는데 2번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 말로 순전하면, 순전하면 그 말이 영어로 말하면 싱글입니다. 싱글 하나이면.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눈이 순전하면 섞인 것이 없으면 눈이 한 곳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그러니까 한 곳을 딱 바라보는 게 순전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목표가 뚜렷하고 한쪽으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 말입니다. 목표가 아주 확실하면 그 말입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953년 예일대학교에서 조립반 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게 했는데 겨우 3%의 학생만 그들의 목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75년에 연구조사 결과는 매우 놀랄만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전했던 그 3%의 학생들이 나머지 97% 학생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목표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듬뿍듬뿍 살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올해는 내가 뭘 위해 어떻게 살겠다. 목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하나를 안다. 여우는 잡아먹히는데 고슴도치는 잘 안 잡아먹히죠. 왜? 하나는 알잖아요. 일단 저기 오면 무조건 동그랗게 말아버리거든요. 사방이 가시니까 일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아는데 하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 하나라도 아주 확실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방면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딱 하나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는 기어코 뭘 하겠다. 그래서 한쪽으로 일단 눈이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에 눈이 열린 사람은 돈 버는 게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그쪽으로 눈이 열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계, 우리는 신앙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아주 환하게 밝아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쪽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제 진보해야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작년보다는 신앙이 더 나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에서도 진보하고 믿음에서도 진보하고 내 자신도 작년보다는 더 크리스찬다운 쪽으로 진보하고 나아가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중에는 큰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물고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생명 있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자일지라도 생명이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비록 이름 없이 문명하게 산다 할지라도 뒤에서 묵묵히 세상 풍조를 거스리고 내 일을 하고 살아갈 때 내 분량 안에서 최선 다해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물고기 중에는 빨리 가는 물고기도 있고 늦게 가는 물고기도 있지만은 방향을 제대로 하고 늦게 가더라도 가면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가는다는 늦게 가네. 늦게 가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 그걸 보고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빨리빨리 자라는 자녀도 있지만 늦게 자라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늦을지라도 바뀌어지면 주님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방향이 제대로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24절 가보나움에 이르니 반 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은 오해치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바다에서 낚시해서 걸려오는 물고기 속에 한 세겔을 있을 테니까 그것으로 성전세겔에서는 반세겔씩 내는 거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위해서 내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자, 바다라는 세상에 이게 좀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바다라는 세상에서 낚시에서 물고기가 딱 걸리는 것처럼 복음의 낚시에 딱 걸려서 주님의 것으로 딱 되면은 입을 딱 여니까 세길이 나왔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정말 하찮은 하나의 물고기에 불과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속이 되면은 우리의 입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의 입이 찬미하는 입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입이 되고 전도하는 입이 되고 그래서 입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나오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물고기는 특징이 특별한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고고가 가르치는
짐 플레밍 박사가 이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 특성을 얘기했는데 이 물고기 암컷은 알들이 부화되기까지 알들을 입안에서 보호한다. 알들이 조금씩 자라남에 따라 가끔 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위험이 다가오면 빨리 다시 입안으로 빨아들인다. 이 암컷은 굶주려 죽기 바로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그 이유는 먹이를 먹을 때 알들이 같이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능 때문에 이 고기를 히브리어로 어머니 고기라 부른다. 알들이 다 부화되어 나간 후에도 이 고기는 본능적으로 어떤 대용물을 입안에 넣고 다닌다. 오늘날 조약돌이나 콜라병 뚜껑을 입에 넣고 있는 고기들이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고기의 가장 대중적인 이름은 바로 베드로 고기다. 그리고 입에 항상 물고, 알을 물고 있던 습관이 있으니까 입이 심심하면 이제 병 뚜껑도 묶고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동전을 딱 물게 해놓고 딱 잡히게 하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낚시에서 걸려나온 이 물고기 입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나왔다.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숲숯에 구운 생송아 한 터먹을 주님이 받으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숯불 위에 올라가서, 숯불 위에 올라가는 것은 죽는 거지 않습니까? 죽어서 숯불 위에 딱 구워진 걸 주님이 잡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셨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잡아 받쳐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물고기는 보시면 유유상종이라는 거 아시죠? 참 물고기 그게 참 신기해요. 자기들 종족끼리 싹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끼리 한 통속입니다. 생명 얻은 사람은 생명 얻은 사람끼리 한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가까이 하냐 보면 그 사람 종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무리와 가까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새해에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와 가까이 될까요? 구역 식구들, 조 식구들, 교구 식구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무리 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라라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고 물살을 거스리는 물고기와 비슷한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란 바다에 살지만 또한 측면으로 궁창에는 새가 나라라 그 말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새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땅이라는 이 세상에 관련됐고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을 추구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성경에서 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4편 124편 7절입니다. 우리 혼이,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는 울무에 걸려있는 비참한 운명 속에 있는 새와 같았는데 주님이 외부에서 끊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롭게 된 새와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새로 표현했습니다. 새는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영혼은 정말 자유로운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있지만은 영혼은 막 새잖아요. 새처럼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빨리 끝나나? 빨리 끝나면 어디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영혼이 막 날아다닙니다. 영혼은 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실 때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새들이 하늘을 향해서 쫙 날아가는 걸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서 위의 것을 추구할 때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이 중요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은 이유는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위로부터 난 건데 거듭났다는 말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위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났고 위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부신받았습니다. 썩어질 세상에 살면서 영원을 위해서 부르심받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부르심받았기 때문에 궁창에 새가 나는 것처럼 하늘을 추구하도록 우리는 부르심받은 거예요. 살리심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세상의 책은 전부 다 땅의 책입니다. 하늘의 책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성경 속으로 여행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주의 처음부터 것을 가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가볼 수 있고 이 성경 속에 들어가면 별 것이 다 들어있는.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라는 말씀대로 교회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피로 구속이 됐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것을 원해야 되고 교회 안에 바깥에 있지 말고 교회 안에 밀접하게 들어오고 아주 가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죄에서 구별되어서 주님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에서 램펠 독수리는 만 미터 넘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비행기하고 충돌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나는 그런 독수리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새처럼 높이 날아가서 높이 나는 새는 훨씬 넓은 전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과 생각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내려다보아라.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은 세상이 조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막 큰 집도 보면 아주 조그맣게 보이고 자동차도 조그맣게 보이고 그죠? 높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장차 이건 망할 성입니다. 불신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도 보이고 그리고 이 넓은 지구를 보면서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보이고 내가 저기에서 구원받은 것도 보이고 내가 할 일도 보이는 거예요.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려워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도 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 물으실 거야.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고 좋아하더라. 가장 좋아하신 것은 사람이 나타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욕을 받지만은 대신 욕하지 않고 그리스도 생각하고 참을 때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것이 보시기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베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묵묵하게 우리의 일을 해갈 때 주님께서 주님 닮았을 때 보시고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원수가 있지만은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비고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을 닮았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어떤 아들을 셋둔 아버지가 가장 선한 아들에게 집안에 보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해주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했구나. 두 번째 아들이 말합니다. 모닥불에 기어들어가는 아이를 살렸습니다. 너도 좋은 일을 했다. 셋째는 낭떠러지에 매달린 원수를 구해주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선인데라고 하면서 집안의 갑옷을 셋째에게 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것은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은 신앙이 없으면 하기 어렵잖아요. 선 중에 더 큰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번성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의 영역과 새의 영역이 다릅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인데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경주를 하지 말아야죠. 토끼는 산에서 경주하자고 하고 거북이는 바다에서 하자고 해야 됩니다. 서로 처음부터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물고기는 새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새는 물고기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내면은 왜 굳이 남편 되려고 해요? 아내면 아내다운 것이 그게 좋은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다우면은 그게 아름답고 좋은 모습인 겁니다. 궁창은 새가 날 때 그 좋은 모습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입은 코 밑에 있어야지 아름답잖아요. 입이 저 위에 붙어합시다. 그 위치가 잘못되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다울 때 제일 이쁘거든요. 자식은 자식다울 때 이쁜 거라고요. 그래 자기 위치와 영역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 코이가 일본 말로 이제 그 잉어라는 뜻인데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작은 항아리 속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밖에 안 자라는데 커다란 수족관에 넣으면 15에서 25cm까지 자라고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조그만 데 살면 조그맣게밖에 안 되는데 큰 데 살면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를 상대로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이제 점점 커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우리가 이제 결심을 굳혀야 될 것이, 새해 내가 십일조 생활을 좀 더 철저히 해보자 하는 그런 결심 붙이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주일하고 수요일은 꼭 참석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구역 모임, 조모임이 모임 있지 않습니까? 모임에 내가 제대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새해에는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든가, 또 내가 새해에는 몇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이런 기본적으로 결심을 딱 굳히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굳히고 새해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집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도 하감해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 주 안에서 힘차게 살 수 있도록 더욱 영육간에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도집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